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궁금한 도시가 있으신가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지명, 역사, 문화재, 지역의 특성부터 여행, 맛집, 그리고 풍수와 도시계획과 이슈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16번째 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평촌 신도시로 대표되는 도시, 바로 안양시입니다. 안양의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궐한 절인 안양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왕건이 금주와 과주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삼성산을 지날 때 오색구름을 이상히 여겨 살펴보는 도중 노스님을 만나 뜻을 같이해 안양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세계를 뜻하는 이상향의 세계라 합니다. 안양은 과거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으나 평촌 신도시의 개발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다수의 공장들이 시화, 반월공단 또는 지방으로 대거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공장 부지에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안양시의 면적은 58.48제곱킬로미터이며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 부지가 한정적이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안양시의 인구는 2003년 60만을 넘었다가 2010년대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는 55만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로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분당, 일산과 함께 1기 신도시 개발로 안양시 동안구에 조성된 도시로 신도시 전체가 네모 반듯한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고 안양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상업, 업무, 주거지구가 분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중심부에는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단지 남쪽에는 자유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양시의 상권은 평촌 신도시 최대 상권인 범계역 상권과 만안구 구도심에 형성된 안양 1번가 상권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범계역 상권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들어서면서 경기 남부 최대 상권으로 도약합니다. 유동 인구가 하루 20만에 달하고 상권 임대료 순위도 강남, 신사, 신촌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안양 1번가는 안양시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안양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민들까지 이용할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권입니다. 안양역, 2001 아울렛,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와 안양중앙시장, 지하 상가까지 함께 있어 24시간 유동인구로 넘쳐납니다. 안양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이 지극한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할 때 참배 행렬이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든 만안교입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안양 8경 중 4경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도 선정되어 있으니 안양을 방문하신다면 잠시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안양시가 안양예술공공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만들어진 안양예술공원입니다. 관악산과 삼성산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천연수를 이용하여 1950년대 이미 수영장으로 개발되어 온 안양 유원지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52명 유명 작가들의 설치 예술 작품이 계곡과 산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맑은 계곡을 따라 산책을 즐기듯 산을 오르는 이색 야외 전시장입니다. 안양시의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 중앙시장에 가면 가봐야 할 곱창 골목입니다. 35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곱창 골목은 30여 개의 순대 곱창 가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비법이 담긴 다양한 양념으로 볶아내지만 모두 하나같이 오래된 노하우로 훌륭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순대와 곱창이 조금 남아있을 때 볶음밥을 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권장사항입니다. 안양 1번가에 위치한 안양의 유명 음식인 오징어 보쌈과 안양 해물탕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의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은 평촌 신도시로 대표하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로 나눠집니다. 안양의 부동산 입지는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지만 만안구의 도시 재개발에 의한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만안구도 계속해서 입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단지는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하고 2016년 7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현재 평촌 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단지인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4호선 평촌역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36:1이라는 분양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평촌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안양을 대표하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덕천마을이라 불리던 다세대 밀집지역을 재개발한 4,250세대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안양에서 선호되는 위치는 아니지만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파워, 신축 아파트, 대단지라는 이유로 안양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조경은 서울숲을 설계한 동심원에서 설계하였고 자연하천인 안양천을 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동과 106동 최고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놀이장과 메타사카이어 길까지 조성되어 있어 안양시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신도시를 대표하는 입지 귀인마을 홈타운입니다. 귀인마을은 평촌대로에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평촌학원가는 금천구, 수원, 안산 등지에서 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원가입니다. 2002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평촌 신도시 내에서는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하며 바로 앞 단독주택단지에 평촌 먹자골목도 있어 상권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안양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월곶 판교선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안양시에는 만안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 인덕원역 4개의 역이 신설되며 월곶 판교선을 이용하면 광명역에서 KTX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중심지인 판교역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의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탄탄한 입지로 인해 낡은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도시, 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증가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안양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